올라 아우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어제 2월 13일 드디어 RTX 그래픽카드의 DLSS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레이트레이싱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게임이었던 배틀필드5에서 DLSS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진행되었는데요.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RTX 그래픽카드는 이전 세대에 대비해서 몸값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음에도 가지고 있는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전 세대의 그래픽카드들과는 다르게 하드웨어가 가지고 있는 성능을 100%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지원을 해줘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물론 튜링 아키텍처의 특징인 RT코어와 텐서코어의 작동이 없더라도 전 세대 대비해서 좋아진 성능을 보여주긴 합니다만 그렇게 봤을 때는 성능 향상폭은 조금 크진 않습니다. 어쨌든 출시 이후 꽤 시간이 지나서야 조금씩 지원되어가는 상황이 발목을 아직까지는 잡고 있는 모양새입니다만 배틀필드5가 레이트레이싱을 가장 먼저 지원을 했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를 거쳐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ES에서 깜짝 공개되었던 배틀필드5의 DLSS 기능 패치가 진행되었습니다. DLSS 패치 이후 뉴스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확실히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어쩌면 성능 향상이라는 표현보다는 RTX 그래픽카드가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를 이제 제대로 보여주는 느낌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듯이 4K 해상도에서 모든 옵션을 울트라로 세팅한 후 레이트레이싱도 최고 옵션 그리고 DLSS를 적용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프레임은 평균 35프레임 정도 나옵니다. 제가 어떤 그래픽카드로 이 영상을 찍었을까요? 바로 RTX 2060 파운더스 에디션입니다. 참고로 4K 해상도에서 울트라 옵션에 레이트레이싱 적용 시에 2080Ti가 보여주던 프레임 수치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프레임이 향상되었습니다. 물론 2080Ti에서 DLSS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뭐 상당히 높은 프레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RTX 2060 파운더스 에디션이 4K에서 레이트레이싱 옵션을 사용할 경우 DLSS 없이 볼 수 있는 프레임은 평균 10프레임대입니다. 1440p 해상도에서는 어땠을까요? 평균 55프레임 정도 보여줍니다. 1440p에서 레이트레이싱을 껐을 때 프레임 수치만큼 올라갑니다. 엔비디아에서 권장하는 설정으로 제가 또다시 세팅을 해봤습니다. 그래픽 프리셋은 높음, 레이트레이싱 레벨은 중간 레벨, 그리고 DLSS를 사용했습니다. 평균 76프레임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성능 향상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국 레이트레이싱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DLSS는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엔비디아에서 밝힌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우선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DLSS는 레이트레이싱이 켜져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임 옵션에서는 레이트레이싱이 꺼져 있어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레이트레이싱이 켜져 있어야만 작동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는 한데 해상도별로 RTX 그래픽카드의 DLSS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FHD 해상도에서는 RTX 2060과 2070만 DLSS가 활성화됩니다. QHD 해상도에서는 RTX 2060, 2070, 그리고 2080만 DLS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UHD 해상도에서는 2080Ti를 포함한 모든 RTX 그래픽카드가 DLS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한이 걸렸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됨으로써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낮은 해상도에서 높은 프레임을 얻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상대적으로 그래픽카드 사용에 있어서 제한사항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RTX 2080Ti를 구매한 사용자라면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가 UHD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DLSS를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뭐 만약 이럴 경우에는 엔비디아 제어판에서 DSR 옵션을 통해서 가상으로 해상도를 끌어올려 사용하면 되지만 어쨌든 왜 이런 제한을 걸었는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결국 레이트레이싱과 DLSS는 최소 60프레임 유지에 의미를 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한사항은 배틀필드5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곧 출시할 메트로 엑소더스에도 제한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엑소더스의 경우에는 FHD 해상도에서는 RTX 2060과 2070만 DLSS가 활성화됩니다. QHD 해상도에서는 모든 RTX 그래픽카드가 DLS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UH 대상도에서는 RTX 2060을 제외한 나머지 카드들이 DLS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한사항이 RTX 그래픽카드의 레이트레이싱과 DLSS 사용에 표준사항이 될지 뭐 변경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유저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부분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게 표준사항이 된다면 사용자들은 사용하는 시스템에 맞춰서 굳이 상위 버전의 RTX 그래픽카드를 구매할 이유가 없어지니까 RTX 그래픽카드 구입을 할 때 뭐 조금 더 선택이 수월해진다는 장점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를, 그리고 매일 새로운 IT 소식과 유익한 컨텐츠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